100만 원 타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낚싯대는 좋은 거 하나 살까? 사모님한테는 비밀로 합니까? 100만 원 탄 거를 이야기하고 낚싯대 좋은 거 하나 사지 뭐. You kiss? 좋아. 좋아요. 어떤 거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세요? 아 글쎄 풍년 할까? 풍년! 자 강동구에 있는 고독습지는 천연 기념물인 이새의 서식지입니다. 고독습지? 예. 예. 과거 사람들은 이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소치 적다라고 들려 작은 소 대신 곡식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큰 솥을 장만하며 풍년을 예견했는데요. 이새는 무엇일까요? 울음소리가 마치 소치 적다라고 들렸대요. 소치 적다? 글쎄요. 소치 적다. 소치 적다? 고독새인가? 고독새. 아, 고독습지에 사니까 고독새. 고독습지에 사는 고독새. 고독새? 정답은요? 속적새입니다. 아, 소치적다. 속적새. 자, 네,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장기뱅이 준비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 뽑으시면 안에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뭐 TV도 있고, 예. 한번 좋은 거 한번 뽑아보세요.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자, 우리 아, 빨간색. 조세미 한번. 제가 좋은 거 하나. 아, 이탈리아 전통 피자 세트.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피자 세트거든요, 모자. 네. 이거 뭐지? 어, 이거 아, 이거 피자, 페퍼로니 피자 티예요. 티, 어, 티. 오늘 이렇게 좀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아, 예. 예. 아, 사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아드님이 꼭 취업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빠! 아, 따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빠, 어떡해. 아이고, 저기 캐나다에서 오신. 맞아요. 아, 예. 어떡해, 사실은 너무 슬퍼. 아유, 우리, 아유, 예.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신랑이 되게 좋아해요. 아, 정말요? 어, 신랑이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양배추 캐비지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캐비지요? 캐비지. 어, 또 언제 가세요, 캐나다는? 생일 지나고 가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아드님도 오셨네요? 깜짝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저기 아버님이 네. 그 저기 신께 딱 하나만 부탁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게 됐더니 아드님 취업을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아이 또 너무 저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요, 또 하시면서. 예. 아빠는 어떤 아빠셨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밤에 늦게 오셨어요 항상. 아. 그래서 아빠 소원이. 일하는 사람, 가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나라고 그래야 졸업식도 이제 대여하고 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보다가 맨날 사자가 잡아먹는다고 우시고 막 그러셔. 아이고 따님이나 아들이 졸업식 때 못 가셨어요? 집에 오면 이제 같이 뭐 짜장면 먹는 중. 아, 아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진짜 아침 뭐 새벽 6시, 7시에 문을 여셔가지고 밤 10시까지. 네, 너무 열심히 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혹시 뭐 따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아드님이 생각하는 아버님은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 너무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그냥. 넌 맨날 새벽마다 나가시고 저는 아침 잠도 막 근데 아빠는 항상 6시면 일어나가지고 일 나가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가장 존경하고 야 예전 아버님이 아, 네. 어떠실지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것도 말보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요가 아, 아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었던 네. 것 같아요. 어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랬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요. 예. 네. 그 얘기 들으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 그걸 조셉. 네. 그거 대놓고 물어봐요. 그 네. 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드님한테? 네. 어,
있어요? 왜 제 갑자기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단추를. 네. 혹시 따님하고 아드님께서 아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이제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습니까? 뭐 여기도 좀 네. 예. 여름에는 저 사는 데도 놀러 오셔서 한 두세 달 보내고 가시고. 예. 낚시 좋아하시니까 맨날 하는 말이 캠핑카 타가지고 낚시. 어, 그냥 얘기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제가 취업을 해서. 예. 아 이거 아드님 따님 오셨는데 왜 이렇게 몸을 점점 돌리세요? 옆으로 좀 가보세요. 그냥 그런 부지런함이랑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닮고 싶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나갔는데 여기 아빠가 맨날 서 있잖아요. 이게 시멘트인데 바닥이 파져 있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맨날 서 있는 데라서 더 파져 있어. 이 돌들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성실하시다. 항상. 그냥 항상 그냥 아침에 7시 열어서 10시에 문 닫는 그 스케줄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따님이 만약 아빠의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첫 문장? 아빠의 첫은 누군가의 첫째 아들, 누군가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그리고 이태석.